놀이, 수많은 숫자 놀이, 재밌는 모양 놀이. 뜨끈한 하리랑 수학이 야호, 야호랑 누나랑 수학이 야호, 다 함께 수학이 야호. 뿜뿌르뿜뿜뿜이 시장 놀이. 상점 주인과 손님이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시장놀이를 통해 유아가 실생활에서 화폐의 가치와 수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놀이는 주고받기 놀이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사실래요? 물건을 받지요. 와. 이제 물건 준비는 됐고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수리수리. 야호. 와, 1,000원짜리다. 이건 뭐야? 이건 10,000원이야. 10,000원? 엥, 10,000원은 1,000원이 10개 모인 거야. 아, 100원이 10개 모여 1,000원이 된 것처럼 1,000원이 10개 모여서 10,000원이 되는구나. 맞아. 숙숙 동물 친구들이 10,000원을 모아서 시장에 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숲속 동물들은 동물은행 덕분에 저금을 많이 하게 되었어. 모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였지. 와, 우리 저금 많이 했다. 다 곰돌이가 은행을 만든 덕분이야. 곰돌이를 위해 깜짝 파티를 열자. 동물들은 파티에 필요한 물건을 뽑아보았어. 그리고 모두 돈을 모았지. 1,000원짜리 10장, 10,000원. 시장에 가자. 동물들은 파티에 필요한 것을 나눠서 사기로 했어.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지. 꽃을 사러 간 도마뱀은 얼마를 가져갔을까? 꽃다발 얼마예요? 1,000원짜리와 2,000원짜리 두 가지가 있어요. 난 1,000원 있으니까 이걸 주세요. 도마뱀 날름이는 가져간 돈 1,000원에 딱 맞춰서 꽃다발을 샀어. 장식품 가게에 간 토끼는 얼마를 가져갔을까? 벽에 거는 깃발 1개, 고깔모자 5개 주세요. 깃발은 500원짜리, 700원짜리 두 가지고 고깔모자는 300원짜리만 남아있어요. 700원짜리 깃발이 마음에 드는걸. 이걸로 사야지. 자요, 2,000원 여기 있어요. 손님, 2,000원에서 700원짜리 깃발을 사면 1,300원이 남잖아요. 그럼 고깔모자를 5개나 살 수 없어요. 정말이요? 3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300원은 1,500원이네. 어떡하지? 깃발을 500원짜리로 사면 되죠. 깃발 더하기 고깔모자 5개는 500원 더하기 1,500원. 그럼 딱 2,000원. 토끼 토순이도 가져간 돈 2,000원에 맞춰서 파티에 쓸 물건들을 샀어. 여우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빵을 사기 위해 빵집으로 갔지. 말랑말랑 빵집입니다. 오늘 케이크는 딱 하나 남았어요. 다행이다. 케이크 얼마예요? 3,500원입니다. 3,000원밖에 없는데 깎아주세요. 기분이다. 오늘 마지막 남은 케이크니까 500원 깎아줄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여우 여돌이는 다행히 주인이 500원을 깎아준 덕분에 케이크를 살 수 있었어. 이제 뭐가 남았지? 과일을 좀 사야겠지? 너구리는 그럼 과일 가게에 얼마를 들고 갔을까?
만원에서 날름이 1,000원, 토순이 2,000원, 여돌이 3,000원을 뺀 나머지는 4,000원. 4,000원으로 새콤달콤 과일을 많이 사가야지. 뭘 드릴까요, 손님? 귤 4개, 사과 3개, 배 2개 하면 얼마예요? 귤은 300원이니까 4번을 더하면 1,200원이요. 사과는 400원이니까 3번을 더하면 또 1,200원이네. 배는 500원이니까 2번을 더하면 1,000원이요. 그래서 다 합하면 3,400원이고요. 여기 4,000원 드릴게요. 어디 보자. 거스름돈이 600원이죠? 아유, 손님이 돈 계산을 정말 잘하네요. 너구리는 필요한 과일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까지 잘 챙겨왔어. 자, 이제 파티를 해야겠지? 어?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와,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우리가 마련한 파티지. 네 덕분에 우리가 저금도 잘하고 거스름돈 계산도 잘하게 됐어. 곰돌아 고마워. 별 말씀을. 그렇게 동물들은 고마운 친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장을 봐서 행복한 파티를 했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깜짝 파티 연대요. 모은 돈을 세어보니 짠! 만원, 만원이에요. 곰돌이를 위한 파티 준비 시작! 날름이나 1,000원을 가지고 꽃가게로 갔어요. 예쁜 꽃이 한다 말은 1,000원이래요. 날름이는 1,000원 주고 꽃다발을 샀어요. 토순이는 2,000원 가지고 장식가게 갔어요. 500원짜리 깃발 하나, 300원짜리 고가 5개. 토순이는 2,000원 주고 깃발과 고가 맞춰 샀어요. 먹을 게 빠지면 파티가 아니죠. 와, 저기 빵집이다. 여돌이는 3,000원 가지고 빵집에 갔어요. 가진 돈은 3,000원, 케이크 3,500원. 여돌이가 500원 깎아 케이크도 샀어요. 너구리는 과일 사러 과일 가게 갔어요. 이것저것 골라보니 3,400원. 4,000원을 냈더니 600원이 남네요. 아하, 거스름돈 600원. 돈을 주고 물건 사고 거스름돈 챙겨받고 깎아도 보고 알뜰살뜰. 예! 시장 보기 성공. 모두 모두 즐거운. 예! 깜짝 파티 시작. 야오랑 함께 얼마예요? 이 그림책은 얼마예요? 600원. 그럼 이 그림책은 얼마예요? 700원. 둘 다 마음에 들어요. 둘 다 사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600원이랑 700원을 더하면 돼. 그럼 이 인형은 얼마예요? 3,500원. 그럼 여기 5,000원이요. 그럼 거스름돈은 얼마예요? 5,000원에서 3,500원을 빼면 돼. 아, 그러면 1,000원, 2,000원, 3,000원, 500원. 500원! 이제 거스름돈 계산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거스름 돈도 챙겨야지, 꼼꼼하게 챙겨야지. 거스름 돈 계산할 땐 잊지 말고 기억해. 1,000원은 100원 10개고 10,000원은 1,000원 10장. 얘들아, 100원짜리가 10개 모이면 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10장 모이면 10,000원이 되잖아. 그럼 10,000원짜리는 100원짜리가 몇 개 모여야 하지? 아우, 뿌미는 궁금하다, 궁금해. 초롱, 초롱. 응? 초롱이랑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 좋았어. 그럼 10,000원만큼 100원짜리를 쌓아보자. 뿜! 100원짜리를 착착착! 1,000원. 100원짜리를 착착착. 2,000원. 100원짜리를 착착착. 3,000원. 100원짜리를 착착착. 4,000원. 차랑차랑. 100원짜리 10개가 1,000원이니까 100원짜리 40개면 4,000원. 그래, 맞았어. 그럼 또 해볼까? 다시 착착착. 이번엔 5,000원. 어허, 팔 아파. 이번에는 한꺼번에 쌓아볼까? 뿜! 6,000원! 뿜! 7,000원! 뿜! 8,000원! 뿜! 9,000원! 다시 한 번 더! 뿜! 10,000원! 다 세고 보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모두 100개! 우와, 많다! 뿜이 괜찮아?